서브 이슈입니다. 10억 부자, 20억 부동산 부자, 10억의 주식 부자, 20억 부동산 부자, 누가 더 부자일까? 언뜻 보기에는 20억 부동산 부자가 훨씬 더 부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20억 부자는 대부분 절반에 해당하는 10억 원을 대출이나 전세금을 끼고 있습니다. 삶의 질은 누가 더 좋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주식 부자가 훨씬 좋습니다. 첫 번째, 여유 자금입니다. 일단 주식 부자와 부동산 부자는 같은 10억 원의 여유 자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부자는 부동산을 팔아야 돈을 쓸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부자의 10억 원은 숫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부자는 왜못 팔까? 첫 번째, 팔면 갈 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전세를 가려고 해도 20억 정도의 집이라면 강남 아파트 정도 될 터인데 전세금이 10억 원 이상합니다. 그러니 20억 팔아서 세금 한푼안 낸다 하더라도 다시 10억 원을 전세금으로 또다시 지불해야 합니다. 결국 내 집에 사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전세보다는 집값 상승이라는 효과 때문이죠. 두 번째는 배우자가 반대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배우자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반대하고요. 자녀가 반대하는 이유는 사는 동네에 대한 자부심과 결혼을 앞뒀을 경우 반대합니다. 부모가 강남 목동에 집한채 있다고 하면 가부잡기 좋습니다. 세 번째, 세금 때문에 못 팝니다. 1가구 1주택 2년 보유에 10억에 사서 20억에 팔았다면 계산이 복잡하지만 이것저것 다 제외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한다면 양도세만 1억 5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것도 큰데 2주택 이상이라면 4억 원 정도로 뜁니다. 무려 40%를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종부세는 가족관계 파괴하는 세계 유례 없는 괴물세금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싱가포르 법인에서는 양도세가 없지만 한국의 1가구 3주택자는 85.2%의 양도세 중과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이죠. 3주택 이상은 85.2%의 양도세를 매깁니다. 그러니 팔 수가 없습니다. 1주택이라 하더라도 1번 때문에 못 팔죠. 1번이 뭡니까? 1번이 팔면 갈 집이 없기 때문이죠. 주식은 쪼개 팔수 있습니다. 10억 원은 온전히 자기 돈입니다. 한국 주식은 양도세가 없습니다. 10억 원의 주식을 해외 주식으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0원에서 10억 원을 올해 다 버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 한 양도세는 현저히 적습니다. 꾸준히 벌어왔다면 말이죠. 만약 10억 원을 온전히 양도세로 내야 한다고 하더라도 22% 양도세이니 2주택 이상의 부동산 부자와 비교하면 훨씬 적은 양도세를 냅니다. 그리고 주식은 지분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쪼개서 팔면 됩니다. 내가 필요한 생활비만큼 팔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00만 원, 1년에 3,600만 원 넣지만 주식을 팔면 양도세는 현저히 작아집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주식처럼 쪼개 팔수 없으니 집을 팔지 않는다면 쪼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보유세입니다. 주식은 보유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보유세가 있죠. 20억 보유세 비교하니 한국은 1,003만 원, 미국은 418만 원, 중국은 0원. 20억을 갖고 있다면 종부세만 20억 집을 갖고 있다면 종부세만 한 달에 약 100만 원 이상, 1년에 1,300만 원을 넘게 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과입니다. 만약 다주택자라면 보유세는 재앙 수준에 가깝습니다. 역대급 종부세 10억 미만 1주택 웃고 다주택 운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신문의 예시는 30억 자산가가 20억대와 10억대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을 때 6천만 원 정도의 보유세를 내는 것으로 예시합니다. 만약 10억대 두 채에 20억 아파트를 갖고 있을 경우는 1주택 1,300만 원보다 훨씬 뛴 4천만 원대 이상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자 비용입니다. 제가 아는 세무사님이 목동에 살면서 10억대 아파트를 사서 갖고 있다가 20억대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잘 계산해 보니 남는 것이 없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자 비용 때문이죠. 20억의 아파트에서 10억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0억 원이 오르는 기간이 얼마나 되었을까? 15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 대치동 음마 아파트의 경우 2006년에 14억 원 했습니다. 2021년 12월 현재 약 24억 원 정도 합니다. 15년 동안 10억 원이 올랐습니다. 이것을 연간으로 나눠보면 1년에 얼마가 오른 것일까? 1년에 6,600만 원 정도가 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6.6%가 올랐다는 것이죠. 20억 원의 아파트에서 10억 원의 대출을 뽑았을 경우 한해 이자는 얼마 정도나 될까? 2016년만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6% 정도가 됩니다.
지금이야 3%대 대출을 받기도 하지만 그것은 한국은행이 거의 제로금리까지 내렸을 때입니다. 거기다가 뭐 9억 이상은 또 대출도 안 되죠. 요즘에 다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대까지 올라갔고 일부는 6%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아파트 오른 것이 이자 비용으로 매년 지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것은 양도세 계산도 안한 것입니다. 보유하는 이자 비용만으로도 오르는 집값을 상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세무사님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고 10억 원이 남았는데 보유세 내고 이자 비용 제하고 양도세 내고 취득세 내고 복비 내고 남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0억대 주식 부자는 집이 없어서 집 없이 살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이 삶의 질 문제입니다. 네 번째 삶의 질입니다. 부동산입니다. 아파트 20억 원대, 대출 10억 원대를 빚지고 있는 경우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집니다. 보유세와 이자 비용을 감당하느라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물론 이 정도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사업으로 훨씬 큰 돈을 버는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직인 의사, 변호사 등의 수준이나 월급쟁이 수준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집을 보유하면서 사실상 남는 것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의사의 기준으로 본다면 내과 의사가 한 달에 평균 약 1,000만 원 정도를 벌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원장으로 있을 때죠. 환자 100명을 본다고 친다면 말입니다. 매출 한 달에 한 2,000만 원 정도 하고요.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100만 원 정도가 순수익입니다. 약사나 다른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도 로펌에 근무하는 아주 잘 나가는 파트너가 아니라면 이 돈보다 훨씬 적게 봅니다. 그런데 한 달에 보유세와 이자 비용으로 최소한 500만 원은 나간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1,000만 원 벌어서 500만 원 생활비 내는 것입니다. 500만 원은 이자 비용으로 나가고 500만 원으로 생활비를 쓰는 것이죠. 삶의 질이 무지하게 떨어집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결국 은행, 나라,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됩니다. 갑자기 경제공황이 와서 원금 상환이 들어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주식입니다. 맥쿼리 인프라 등 배당주에 투자를 하면 약6% 정도의 배당이 매년 나옵니다. 10억 원이라면 6천만 원 정도의 배당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1천만 원 정도를 15.4%의 배당세를 내고 나면 약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잡힙니다. 한 달에 4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는 꼴이죠. 그렇다면 집을 하나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는 살아야 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월 생활비가 나오는데 집값 비싼 서울에 집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32평 아파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제하더라도 35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 삶의 질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돈이면 직장에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월 350만 원에 맞춰서 살면 됩니다.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면 서울 강남 살 때보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비교와 욕망 덩어리입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과 비교합니다. 와이프는 일론 머스크가 부자라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와이프는 이웃집 남편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러니 끊임없는 소비에 시달립니다. 강남 물가가 좀 비쌉니까? 350만 원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외곽의 아파트에서는 가능합니다. 학원비도 싸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부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쓰는 생활비도 쌉니다. 물론 이웃집 남자보다 내가 더 뛰어나게 보입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말입니다. 그러니 삶의 질은 높아집니다. 그러나 나는 맥쿼리 인프로나 AT&T 등 배당주에 투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당주는 이미 성장이 끝났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빠집니다. 그러니 6%의 배당을 받는데 6% 이상 떨어지는 일도 허다합니다. 그러니 10억 원 내의 원금으로 내 10억 원으로 생활비를 쓰는 꼴이 됩니다. 15.4%의 배당 소득세까지 내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10억 원은 은행에 맡기고 매달 600만 원씩 찾아 쓰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계 1등 주식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애플은 지난 5년간 500% 올랐으며 2020년에는 80%가 넘게 올랐고 2021년에 25% 이상 오를 것입니다. 매년 25% 이상 오릅니다. 그러니 차라리 1등주에 투자하고 6%를 생활비로 찾아 쓰고 19%를 복리로 재산을 늘려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10억 원의 자산은 10년이 지나면 57억 원의 자산으로 불어납니다. 강남 아파트의 경우는 15년 동안 겨우 100% 올랐는데 19%의 복리라면 4년이면 가능합니다. 19%의 복리로 10억 원을 10년간 세계 1등주로 불렸을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억 원이 19%로 복리로 불렸을 때는 더블이 되는 기간이 4년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얼마가 됩니까? 56억 9,468만
790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57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생활비는 연간 아까 배당소득세 15.4%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5% 정도만 계산한다 하더라도 2억 8,4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한 달에 약 2,3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당연히 10억 원 주식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1억 원을 10년간 세계 1등 주식에 투자하여 25% 복리로 불리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등 주식에 투자라는 얘기죠. 결론입니다. 10억 주식 부자와 20억 부동산 부자 중 삶의 질은 주식 부자가 훨씬 더 좋다.